네. 오늘 함께 할 수업 내용은 신나는 율동과 함께하는 홈트레이닝입니다. 네, 홈트레이닝 동작 네 가지를 저희가 먼저 배워볼 거예요. 이 동작들을 마지막에 음악에 맞춰서 진행하게 될 동작들이기 때문에 꼭 배워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가지 동작 꼭 배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머리 위로 누락이. 네. 오늘 트레이닝 동작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지 않고 잘 따라와주세요. 수업처럼 간단하게 몸 풀기 운동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발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열. 자, 옆으로 내려갈게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우리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손가락 찍히고 밑으로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러면서 뒤로 꽉 찍히고 뒤로 꽉 찢어지네요. 뒤로 꽉 찢어지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자, 이제 다리 우리 짧게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길게, 길게. 하나, 앉아서.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발바꿔서 그대로 발바꿔주세요. 발바꿔서 발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어나세요. 자, 오른쪽 다리. 자, 오른쪽 다리 앞으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자, 뒤에 다리는 좀 펴주세요. 오른쪽 다리 앞으로 뒤에 다리 좀 펴주고. 자, 앞에는 구부려주고 뒤에 다리는 좀 펴주세요. 그렇죠. 네, 스트레칭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발 바꿔서 반대쪽 다리 앞에 구부려주시고 뒤에 좀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네. 저희 이제 수업 진행할 건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홈트레이닝 동작 네 가지를 먼저 해볼 거예요. 홈트레이닝 동작 첫 번째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예요. 스쿼트. 우리 스쿼트 해보신 사람 동그라미나 스쿼트 할 줄 알아요? 스쿼트 하실 줄 아세요? 네. 스쿼트는 자, 다리를 좀 넓게 넓혀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 앞으로 손 앞에 꽉 찍혀주세요. 자, 손 꽉 찍힌 상태에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손 만세.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손 만세. 다시 모아주시고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손 만세. 네, 저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동작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율동할 때 네,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1번 동작. 1번 동작이에요, 1번 동작. 손 모아주시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만세.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만세. 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박수. 잘하고 계세요. 자, 저희 이 동작 한번 10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10번. 10번 구역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 모아주시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만세. 셋. 만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풀어주시고. 다리 풀어주세요. 다리 뜯었구나. 다리 뜯었구나. 자, 다리가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하기 힘들어요. 다리 넓혀주셔야 돼요. 다리 어깨.
얼굴보다 조금 더 넓혀주셨네요. 조금 더 넓히고 이게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하고 저희 이 문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희 10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힘들지 않아요? 자, 손 모아주시고 준비되셨나요? 자, 10개 준비 시작. 둘, 셋, 아홉, 하나,
거예요. 네,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머리 뒤에서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다리만 올려줄 거예요. 자, 다리를 올려서 팔꿈치와 무릎이 맞닿을 수 있도록. 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올려주셔도 돼요. 다리 최대한 올려주셔도 돼요. 자, 개구리 뒷다리 자세. 개구리 뒷다리 자세. 자, 우리 양쪽. 자, 양쪽 다 해볼 건데, 이거는 한 줄에 하나예요. 한 줄에 하나. 그래서 우리 10번 해볼 거예요, 10번. 준비되셨나요? 머리손. 준비.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금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동작을 잘 외워두셔야지 조금 이따가 율동을 할 때 이 동작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동작들 이번에 설명 없이 한번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총 10개씩 한번 해볼 거예요. 알았죠?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아시겠지만 누구랑이 머리 위로. 자, 우리 끝까지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작 뭐였죠? 앞에 생각하는 사람. 자, 첫 번째 스쿼트 동작.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 10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다리 뒤엎자, 앞다리 뒤엎자. 여기는 앞으로. 자, 이 동작 좀 10번 해볼게요. 10번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 우리 사이드핸드, 사이드핸드 동작. 자, 옆으로 하나, 둘, 이게 하나예요. 자, 준비. 10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어깨 풀어주시고, 어깨 한번 풀어줄게요. 어깨 한번. 어깨 한번 풀어주세요. 아, 지금 막 너무 잘하고 있네요. 자, 우리 네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 자, 이 상태에서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동작이에요. 자, 손 머리 위로. 자, 열 번 해볼게요, 열 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신재영 씨, 앞으로 와, 옆으로, 옆으로. 자, 옆으로 하는 거예요, 옆으로. 자, 사이드 밴드랑 사이드 리업은, 자, 옆으로 하는 거예요, 옆으로. 옆구리 운동이에요, 옆구리 운동. 자, 우리 숨쉬기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동작 한 번만 더, 열 번씩만 해보고, 바로 율동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자, 힘들지 않아요? 동그라미. 힘들지 않죠? 네, 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자, 첫 번째 동작 뭐였죠? 스쿼트. 아, 숨쉬기, 숨쉬기 하고 하자, 우리가. 자, 숨쉬기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첫 번째 동작, 스쿼트 준비. 스쿼트 준비. 조금만 뛰세요. 10개 준비 시작. 16번 할 거예요. 앞으로 걷기.
우리 경기도 할 수 있죠? 자, 우리 앞으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자, 이렇게 16번 걸고 나서 우리 왼쪽으로. 자, 왼쪽 친구들 이 손 있는 데 있죠? 왼쪽으로 먼저 뛸 거예요. 우리 8번 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번 할 거예요. 8번 뛰고.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스쿼트 동작 있죠? 자, 우리 스쿼트 동작 있죠? 이 동작 4번 할 거예요. 4번. 몇 번? 4번. 자, 4번. 4번 할 거예요. 4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16번 걷고. 자, 옆으로 8번 뛸 거예요. 8번 뛰고, 처음에 배웠던 스쿼트 동작. 우리 스쿼트 동작까지. 네, 맞아요. 손 마르세. 앉았다 일어나면서 손 마르세. 네, 이게 우리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1번. 걷기, 뛰기, 스쿼트까지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김동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넛이. 자, 우리 호흡 한 번 하시고 호흡. 저희 쉬는 시간 3분 갖고 와서 세 번째, 네 번째 동작 배우도록 할게요. 다 풀어나가주세요. 저희 자, 준비해주시고 자, 샛별 일어나주세요. 테이머, 테이머 다 어디갔지? 샴푸요, 빨리 지나갔어요. 3번 동작 배울 거예요. 3번 동작은 2번 동작에서 저희 발 뒤꿈치 찍는 거 했죠?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발 뒤꿈치 4번 찍고 우리 창문 닫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사이드밴드 있죠? 자, 이거 총 왔다 갔다 4번 할 거예요. 4번 하고 바로 사이드 미어까지 개구리 다리까지 사이드 미어까지 저희 아까 배웠던 거 다 하시면 되나? 자, 우리 지금 이 했던 동작들 다 처음에 했던 동작이랑 똑같아요. 하나, 발 뒤꿈치 네 번 찍고 네, 손 옆으로 왔다 갔다 네, 네. 그리고 뭐였죠? 사이드 밴드 사이드 그 다음에 사이드 미어 끝까지 저희 박자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발 뒤꿈치부터 이번 동작이랑 똑같아요. 시작할 때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네, 걷기까지. 자, 우리 그러면은 3번이랑 4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3번. 자, 발 뒤꿈치 찍고, 자, 창문 닫고, 자, 사이드 밴드 하고, 사이드 니어 하고, 우리 달아달아. 다시 한번 연결해서 구령 맞춰서 해볼게요. 구령 맞춰서.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창문 닫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드 이어.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넷, 걷기.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4번 문장까지 배워봤는데요. 음악에 맞춰보기 전에 한번 할까요? 네, 음악 맞춰보기 전에 저희 1번부터 4번 동작을 한번 쭉 해볼게요. 음악이 빠르기 때문에 뭔가 음악을 듣고 하면은 템포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동작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준비! 앞으로 어깨부터! 준비! 앞으로 어깨!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여덟, 둘, 둘,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창문 닫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셋, 넷, 창문 닫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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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자, 선생님이 중간에 틀렸는데, 네, 중간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앞에 보고 선생님 보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노래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만해요. 네, 다섯. 자, 오늘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저희 오늘 배운 이 안무는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우리 동창한 박이니까 우리 집에서 한 번씩 연습해온 이 숙제로 한 번씩 연습해온 거예요. 자, 나는 숙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나는 숙제 할 거다. 네, 또 다 해주세요. 지금 동그라미 하시는 분들은 다 꼭 숙제 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나.